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치 있는 미래,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해양 생명 자원. 해양 생명 자원은 해양 바이오 산업과 연구에 활용되어 장차 바이오 경제를 이끌 무궁한 가치를 지닌 미래 자원으로 식품, 화학, 에너지, 의약, 연구개발 및 서비스 등 해양 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란 접근이 어려운 바다의 해양 생물 자원 중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 바이오 소재를 발굴하고 기업, 기관, 대학 등의 유용 소재를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저의 특수하고 복잡한 해양 생물 서식 환경과 그에 따른 높은 부가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긴 해안선과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는 국제 해양 바이오 산업 선도에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활용에 용이하도록 해양생물자원을 추출물, 미생물, 유전자원, 미세조류 등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 추출물 바이오뱅크는 다양한 해양 생물 자원들의 표준화된 추출물들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보존 및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양 추출물 바이오뱅크의 보유 자원으로는 척추, 무척추 동물, 염생식물, 해조류, 미생물 등이 있으며 이로부터 확보한 추출물의 항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을 탐색하고 정보 제공 및 분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양 미생물 바이오뱅크는 해양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진화를 거듭해온 해양 미생물을 확보하고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양 미생물은 육상 미생물과 달리 높은 염분, 수압, 저온 등 극한 환경의 영향으로 차별화된 2차 대사 생산물을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해양 미생물은 천연물, 의약품, 화장품, 생리활성 물질 개발의 대체 유용 소재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바이오뱅크는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인 DNA와 조직, 그리고 유전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유전자원의 확보는 미래의 생물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확보된 유전자원은 종동정, 돌연변이, 발굴, 생물의 진화 및 유전자 정보 탐색 등의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인간의 질병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 미세조류 바이오뱅크는 해수, 기수, 염전, 갯벌 등 다양한 해양 시도로부터 해양 미세조류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동정과 품질관리, 효능분석을 통해 학계, 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미세조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부가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사료, 이산화탄소 저감, 바이오에너지, 오폐수 정화 등 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식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폭넓은 분야에서 해양미세조류의 이용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바이오 산업의 원천 소재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미세조류 바이오뱅크에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유용 미세조류들과 수입산 미세조류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형태, 분자, 생리, 화학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종 동정과 특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미세조류 배양체와 함께 각각의 미세조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해양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는 자원 중심 뱅크에서 기능성 기반의 사용 목적형 뱅크로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향장 바이오뱅크를 오픈해 미백 및 주름 개선 효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항생제 바이오뱅크, 대사질환 바이오뱅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는 다양한 기능성 기반 뱅크를 확대 구축하여
해양 바이오 산업 영역 확장의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소재 중개 서비스는 소재 등록 및 분양 플랫폼입니다. 학계 및 연구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소재 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에서는 분양 신청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산업화하고자 하는 소재 정보를 누구든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해양 바이오뱅크 홈페이지 내에서 타 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 바이오 산업화에 도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양 자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해양 바이오 산업 신성장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원천 소재 확보 및 품질 관리 강화, 수요자 기반 원천 소재 기능 탐색, 수요자 맞춤형 분양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전략 삼은 분양 활성화로 해양 생명 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출물, 미생물, 유전 자원, 미세 조류 등 소재 등록 및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도 이후 현재까지 분양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의 분양 신청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와 기업에게 연중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분양 신청을 하시거나 분양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서명 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SNS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해양 바이오뱅크 및 분양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 생물에 대한 도전과 연구는 인류에게 더욱 가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는 바다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는 연구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